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우리 시장 긴 연휴 속에 쉬어간 움직임으로 기초 차익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까요? 살펴보게 되면 오늘 뭐 고용 지표 개선, 애플 실적 호조 등으로 미증시가 큰폭 상승하더니 우리 시장도 코스피 상승으로 거래 마칩니다. 물론 아쉽게도 코스닥은 하락 전환으로 거래는 마감됐지만 그래도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증권가에서 이제 기업 실적 바닥을 치고 경기가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투자 올림픽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려야겠죠. 투자올림픽의 또 마스코트입니다. 1타 강사 이용준 해설위원님 오셨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마스코트라는 이야기 처음 들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만큼 또 정말 시장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스코트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8일 날 마감 하이라이트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개편 5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부터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방송해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오실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기회 없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타 전문가 이용준이고요. 종목이 너무 잘 간다고 이제 방송을 좀 줄여달라는 또 회원들의 요청도 있어가지고 좀 압축해서 월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주식을 15년 넘게 했는데 오늘 진짜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날 강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2500이 깨질 것 같았지만 사실 오늘도 다시 반등이 크게 나왔거든요. 다우와 나스닥도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 흐름이 엄청 강했습니다. 하지만 2500개 종목 중에 다 갔냐 그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 노란톡방에서 그리고 여기서 히든으로 말씀드렸던 그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4월 5일 날, 4월 7일 날 말씀드렸던 카나리아 바이오는 급등이 나왔고요. 4월 25일 날 올림픽 종목에는 퓨런티어는 VI를 갖고 무려 17%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2차 VI 가고 거의 상한가를 올라가는 기가 막힌 날이었습니다. 오늘 기존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 그리고 쭉 저를 보신 분들은 오늘 다른 종목 하락할 때 엄청난 상승을 보면서 엄청난 기쁨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너무 시장에 감사한 하루였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순응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하지만 앞으로 2500선만 횡보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한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2500선 위로 다시 올라와 주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500만 지지받는다면 횡보를 좀 오래 하면 2600은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2500 지지받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횡보의 중요성, 이건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강조해드리는데 횡보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되고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세력들이 또 단기적인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지기 때문에 횡보를 좀 오래 하고 2500선에 오래 하고 2600으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퓨런티어 너무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올림픽 종목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 후반에 항상 공개를 하는 것처럼 오늘 힌트를 먼저 드리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다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노란톡방은 오늘과 내일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감 하이라이트 3개 말씀드릴 텐데 코스피가 다시 반등을 시작해서 2500선을 뚫고 마감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2500이 깨졌다가도 종가 부분 올라주고 깨졌다가도 올라주기 때문에 2500 지지는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00에서 2550 이 사이에서 횡보를 좀 오래 하면 5월달 장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3주차, 4주차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 또 실망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떠났겠지만 그분이 떠나는 그 시점이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정보 오늘 급등이 나오고 2차 VI까지 갔는데 미국 헬스케어 사업 수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인성정보가 시간에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수주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공시에 나올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수주설을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흐름도 앞으로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GI이노베이션 관계사죠. GI셀이 조절 T세포 대량 배양 기술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GI이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 관계사뿐만 아니라 GI이노베이션 관련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4월 달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올림픽 종목도 GI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데는 다 흐름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GI이노베이션도 흐름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0.45% 상승해서 2513에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0.33%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1500개나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4월 5일과 17일 말씀드렸던 카나리아 바이오, 퓨런티어, 인성정보, 라온텍 이런 종목들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 축하드리지만 이런 5~6개 종목이 없다면 오늘도 극한적으로 소외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5% 다운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2%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은 상방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상방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횡보만 하더라도 횡보가 길더라도 제 실력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니까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여러 개 나왔는데 그중에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JI테크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게 보니까 300% 무중한다 이슈인데 제가 노란톡방에 항상 강조하죠.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은 무엇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유보율이 무려 7,476%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무중을 발표했다. 게다가 300% 무중이니까 한 주당 세 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내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무중의 가장 좋은 기반은 유보율이다. 먼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챙겨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5월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월요일과 내일까지 방송만 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수월한 느낌이거든요. 두 번 정도 방송을 하고 노란톡방에 또 집중을 하고요. 너튜브에 집중을 하면 들어오신 분들한테 보다 큰 수익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월화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4월달 1주차, 2주차 때는 2600을 뚫을 것처럼 보이지만 2600을 목전에 앞두고 3주차, 4주차 때 급락이 나왔죠. 그때 또 노란톡방에 실망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거기가 또 바닥이 돼버렸습니다. 2500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죠. 5월달은 과연 2500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 건지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월에 저희 노란톡방의 대장은 박셀바이오였고 부대장은 EDGC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달 오늘 같은 경우도 4월에 강조했던 카나리아 바이오, 퓨런티어가 VI 또는 19%가 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못하시더라도 올림픽 종목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려도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홀딩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월은 과연 어떤 올림픽 종목이 우리한테 수익을 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종목이 줄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오늘 급등이 나온 19%가 넘게 나온 퓨런티어하고요. 제가 말씀 강조했던 GI이노베이션 한번 복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퓨런티어 설명을 좀 차트 보면서 드릴 텐데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다. 차트 바로 띄워주셨는데 제가 피론티어는 4월 25일이죠. 4월 25일이기 때문에 은봉인가요? 은봉 바로 전. 여기가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말씀드리고 시가갭 띄우고 밀렸는데 여기 또 밀리니까 노란톡방에서 왜 안 갑니까? 걱정하신 분 계셨는데 방송에서 제가 복귀 한번 해드렸죠. 아랫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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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꼬리. 장대양봉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19% 넘게 급등 나왔어요. 무려 VI가 한 번, 두 번 걸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그리고 방송 보시고 홀딩 하신 분도 엄청난 수익이 났죠. 하지만 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면 이런 데 다 털리셨겠죠. 털렸다가 이제 뭐 나가셨을 텐데 저는 이렇습니다. 다른 걸로는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으나 최근이나 주식이나 이런 건 제가 진심이기 때문에 종목의 수익률로는 저를 그렇게 깔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피런티어 19% 급등을 이 방송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다. 그것도 4월 25일날 드렸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이니까 일주일, 2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25%, 30% 넘는 종목을 제가 드린 거고 두 번째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히든 올림픽 종목 드렸죠. 올림픽 종목 드렸는데 이렇게 봐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시면 추세가 좋잖아요. 추세가 좋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9%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좋은 기사가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GI 이노베이션을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오늘도 9% 넘는 상승이 나왔고 아직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날 올랐다가 또 빠지니까 GI 이노베이션 손절할까요? 손절을 왜 합니까? 수익 구간이 있으신지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노란 톡방에 계시면서 그렇게 걱정하실 거라면 아예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 바탕을 해가지고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GI 이노베이션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 때문에 저는 GI 이노베이션까지 오늘 상승이 나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모든 내용이 노란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QR 찍으시고요. 행운의 번호 7777 찍고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 내용들 GI 이노베이션, 피런티어 내용들도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5월은 두 번째 주이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앞으로 5월달은 이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훈풍이 불지는 아직은 모호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2의 4월달에 급등이 나왔던 박셀바이오만큼의 강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만 보더라도 피론티어가 20% 가까이 올랐고요. 게다가 인성정보도 보셨다시피 2차 VI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 후반에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의 한해서 제2의 박셀바이오, 그리고 제2의 EDGC를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후반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다 급등 나올 때 내 종목 안 간다고 노란톡방에 말씀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이쪽 섹터 가고 있는데 이쪽 섹터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2,500개 중에 2,400개 가도 본인 종목 안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시면 누구보다 빨리 흐름 잡으시고요. 급등 나온 종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노란톡방에 여러분 맞이할 거고요. 이어서 오늘 또 올림픽 종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 정확히 좀 잘 체크해 주신 것 같고요. GI셀, 그리고 인성정보, 그리고 JI 테크까지 특징주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어떤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공략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선수들 먼저 체크해보시죠. 첫 번째 선수는 삼천당 제약 선수입니다. 여전히 수익률 100% 계속 유지 중에 있고요. 미래 나노텍 선수도 95%, 피런티어와 지아이노 이모노베이션 모두 다 22% 현재 10%대의 수익률도 나타내는 중인데요. 과연 이 피런티어와 마지막에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지아이노베이션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선수들이 워낙에 기세 등등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더 수여하실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의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 어떤 선수들이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원고 작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하자마자 원고를 작성을 해요. 금운동을 작성하는데 금운동은 원래 정했습니다. 원래 금은 GI 이노베이션, 은은 퓨런티어, 동은 LX 세미콜 정했는데 퓨런티어가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선 금은 GI 이노베이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5월 1일 날인가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을 하고 고가들이 오늘도 급등이 상승이 나와서 9%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왜 금을 GI 이노베이션을 드리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매일 좋은 기사 나오고 좋은 자리이고 신규 상장주이고요. 추세가 자 9% 올랐지만 추세가 동그라미 친구간에 저희가 공략했던 자리죠. 공략했던 자리에서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왔고 오늘도 상방으로 우상방으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만 타면 이게 지금 매물대라는 게 사실 없는 구간이에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시장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추세가 좋았고 또 여러분께 언제 사더라도 수익을 주고 있는 이 효자 종목인 GI 이노베이션을 금메달에 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방송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치더라도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호재 기사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이 맞는지 또 여러분 기준이 맞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을 받으시고 이렇게 보세요. 은봉 하나 나올 때 손절해야 될까요? 노란톡방에 글을 올리시는 분은 그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공부하셔야죠. 종목을 받고 숙제를 받으셨으면 이거에 대한 재무 현황, 기술 현황, FDA 3상에 대한 일정, 그리고 대표이사의 마인드 이런 걸 다 포털사에 나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짧은 은봉에도 흔들릴 정도면 그분은 주식하시기에 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이것저것 힘드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은메달은 퓨런티어 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 사실은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제가 4월 25일 날 방송하고 22% 올랐거든요. 제가 아침 출근해서 작성할 때 5% 올랐다고 작성하면서 아 이거 5%밖에 안 올랐는데 은메달 줘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저 아침에 왔을 때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밖에 안 됐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1차 부위, 2차 부위를 찍더니 22%가 올라버렸어요. 이거 저희가 보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란톡방은 다 갖고 있죠. 방송 보신 분들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신 저희 친척분한테도 제가 이거 말씀드릴 정도니까 퓨런티어 아주 좋은 흐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윗골에 좀 달렸기 때문에 이제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냥 눌려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정확한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잡아서 아래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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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빵 터진 퓨런티어를 은메달 주겠습니다. 퓨런티어는 내일은 하락할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퓨런티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와서 추가적인 대응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은 제가 이제 처음에 저를 많이 속삭였던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인데 왜 LX 세미콘을 드리냐면 4월 12일 날 방송했으니까 한 달 정도 됐고요. 4.34% 상승이 나왔는데 LX 세미콘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노란톡방에서는 이때 공략을 한번 했다가 하방이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한 달, 2주 정도 빠졌나요? 근데 악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추매에서 수익 구간이 들어왔는데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올라갈지 쭉 행보하다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LX 세미콘 자체는 매출과 영업이익도 우수하고요. 유보율도 좋고 OLED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세가 지금 21선과 5일선, 11선에 응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응축 후에 뭡니까? 확산, 응축 확산, 응축을 하고 있는데 횡보 기간이 벌써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기 때문에 이 드론 수급이 아직 빠진 흔적이 없고 이쁘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보를 더 하다가 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일 방송하기 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동메달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 간다 또 이렇게 사람들은 재밌는 게 앞과 뒤를 다 자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갈 수도 있고 한 달 후에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추세는 너무 좋은 LX 세미콘을 동메달을 드린다. 이 세 종목 퓨런티어, GI 이노베이션, LX 세미콘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응 이어갈 테니까 오늘과 내일만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은 지하의 이노베이션이 지금 금메달을 수여받았고요. 은메달 선수는 퓨런티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메달을 수여받은 선수는 에릭스 세미코. 딱 이렇게 세 종목이 달성을 됐네요. 장하기 전부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딱 선정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의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 무엇인가요? USB. USB요? 제가 USB 매주 말씀드리는데 올해도 짧고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시죠? 저처럼 종목 잡고 싶으시고 힘든 장에도 버티고 싶으시죠? USB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장 마치고 USB 신청하는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USB 신청하시면 되고 매주 지난주부터는 5분 추첨해서 드릴 거니까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요. 행운의 숫자 7777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마치고 USB 신청하는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행운의 USB 5분께 무료로 집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행운의 USB를 받으시는 분들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방법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홍보를 하실 때 여러분들 궁금한 게 또 USB 안에 내용이 진짜 많아요. 뭐 차트 공부도 있고 뭐 아니면 캔들 공부도 있고 진짜 많죠? 네, 많아서 제가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내용은 우선 뺐고요. USB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아셔야 될 캔들, 이동평균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하고요. 제가 직접 쓴 HTS 설정법이 이 USB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USB는 5분한테 무상으로 자택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USB 못 받은지 하더라도 이메일은 신청하신 분 다 보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앞에 내용을 빼고요. 제가 이 USB를 통해서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이 복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넘겨주시면 급등이 나온 종목을 잡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은 바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한번 급등이 나왔던 내용인데 급등주를 잡으시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일봉의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 두 번째는 분봉의 거래대금, 세 번째는 재료화 뉴스, 네 번째는 호가창의 체결 강도인데요. 미래생명자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 자리가 보이시죠? 이 날이 날짜로 하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될 텐데요. 보시면 이 일봉을 보시면 일봉의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고 그리고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을 공략을 해서 굉장히 큰 좋은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찾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상 장이 빠질 때는 괴로워하지 마시고 술 드실 필요 없어요. 공부하시면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래생명자원 같은 거 공략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공략 지점은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1분봉입니다. 미래생명자원 1분봉이고요. 거래대금 터지면 상승이 나왔죠. 빵빵빵빵빵빵 터지면 올라갈 때 추격을 하게 되면 쉽게 손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파란선은 노란톡방에 제가 무슨 선인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 이 파란선 이 구간 금액으로 하면 7,010원이거든요. 7,010원에 공략을 딱 하면 바로 상승이 나옵니다. 단기 매매 또 급등주 매매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게 매수하는 자리가 가장 저점인 경우 근데 그 저점인 경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USB를 통해서 공부가 돼야 된다. 보시면 매수 자리 나왔죠. 한 번도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바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다가 끝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봉 매수 맥점은 이 파랑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파랑선에 대한 내용도 USB에 들어있으니까 USB 꼭 신청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오늘과 내일까지만 볼 거다. 그리고 USB 지금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USB 받으실 때 보내지 않는다. 또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발송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매주 4월 3주차 5월 1주차, 오늘도 5월 2주차 발송을 해서 완료됐거든요. 노란톡방에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핸드폰 뒷자리를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발송을 하는 거고요.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제 사인이고요. 성공투자 하세요. 이용준.
4월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힘내시라고 제 그 기운을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USB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은 매일 나오니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해드리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HT 설정법을 PDF 파일하고 동영상으로 이야기 담겨 있고 이메일로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거래량도 알아보시고 캔들도 공부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오르기 타점을 잡았는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강의 내용은요. USB 안에 다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교재 뭐 USB 신청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달아주세요. 7777 누르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오셔서 교재 신청합니다. 혹은 USB 신청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오늘의 빅매치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쪽의 테마가 정말 성공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실 텐데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어느 테마를 오늘 꼭 봐야 되나요? 오늘은 첫 번째 테마는 설탕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탕 관련주가 지금 연일 흐름이 좋거든요. 게다가 설탕 월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관련주 시작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설탕 관련주 흐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 설탕 가격 최고치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고요. 게다가 국제 공급량 부족 우려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PD님이 이 화면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설탕 가격이 보세요. 짧은 기간 동안 27.9% 상승을 했고 가장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설탕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가격 관련주인 우선 오늘 종목은 대한제당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제당 차트 한번 보시면 2011년 이후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제당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게다가 거래대금도 터져 있는데 대한제당이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한번 시가갭을 띄우면서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그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사실 설탕 가격의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당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대한제당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실 분들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한제당 회사 자체가 사료하고요. 설탕 조제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제 당이라고는 사명답게 설탕 관련주로 우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매년 흑자이고 유보율도 1017%나 됩니다. 배당은 4.7%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실한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보세요.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는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가 달리면서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상한가를 고치면서 완벽한 설탕의 대장주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럽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발표한 아까 보였던 설탕 가격은 건 10년 동안 최고치를 찍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인도하고 중국의 설탕 생산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합니다. 강우량 증가 때문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도 낮아지고 있고 인도, 중국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설탕 가격은 원자재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제당 내 흐름이 한번 저는 상승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한가에 진입을 뭐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내일 혹시라도 눌리게 된다면 이 자리는 노란톡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대한제당 우선 관종에 넣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지 바닥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성 정보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퓨런티어,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대한제당도 한번 단기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설탕 관련주인 대한제당의 흐름 한번 볼 건데 정리해 드리면 새로운 테마가 시작됐죠. 설탕의 테마. 지금까지는 밀가루, 뭐 곡물, 비료 이런 테마들이 주였다면 설탕이 시작됐습니다. 설탕의 우선 대장주인 대한제당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과 내일 이틀만 하는 방송에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흐름 이어갈 거고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저랑 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 유튜브도 너튜브에 계시지 말고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대한제당 그럼 저랑 같이 보시면 내일 좋은 자리 나올 수 있으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1년 6개월 만에 설탕이 최고치로 지금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이상 등으로 인해서도 생산 차질을 빚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자당이 지금 거의 거기에 수혜를 좀 받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죠. 이어지는 대한자당 같은 또 종목을 찾아본다고 하면 같은 테마 내에서도 설탕주들 다 일제 급등세인데 어느 또 종목이 좋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삼양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제 기억이 났는데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가 예전에 설탕을 그 포대로 갖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포대 앞에 삼양사로 써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양사 자체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설탕을 쌀가마니처럼 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삼양사 예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관련 두 번째 종목은 삼양사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삼양사는 더불호재입니다. 설탕도 있지만 밀가루호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식품 매출이 역대 최고를 찍어줬고 그다음에 설탕은 밀가루는 30%가 올랐고 설탕은 2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또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탕 관련주인 대한제당 두 번째 종목 삼양사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게다가 오늘 차트 한번 보면 삼양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삼양사 차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삼양사도 보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삼양사는 대한제당과 약간 다르네요. 대한제당은 파동을 계속 보이다가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리는 척하다가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면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이게 진짜 장대 양봉이 터졌습니다. 삼양사 터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터진 삼양사냐 중간에서 터진 대한제당이냐 둘 중에 또 어떤 종목이 설탕이 대장으로 치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대한제당, 삼양사 두 종목을 관종에 넣고요. 그리고 공략 지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가격을 띄워도 나올 수밖에 없고 눌려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일 공략 지점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삼양사와 대한제당 둘 중에 가는 종목이 있다면 공략 지점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공략 지점은 노란톡방에 다 제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매도는 자유로 하지만 공략 지점 오픈해드리는 거니까 USB 갖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한 공략 지점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에 7777 찍고요. 여러분과 함께 내일 한번 같이 공략해보면 좋은 또 수익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제네요. 더 여러 가지 설탕뿐만 아니라 밀가루까지 주요 제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삼양사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또 빅매치 테마 종목 두 가지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셔서요. 교재 신청합니다. USB 원합니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시장 질문도 올려주세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 3772번도 열어놓겠습니다.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그럼 오늘의 또 빅매치 테마 설탕 쪽 보셨다면 이번엔 또 어느 쪽으로 좀 보면 좋았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급락이 나온 테마인데요. 네옴시티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네. 네옴시티 테마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올라간 테마만 말씀드리면 올라간 종목만 이야기하는 약간의 그런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저희 노란톡방 회원들을 위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노란톡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이 5월달, 6월달에 사우디 방문 일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국빈 일정이 남아있고 두 번째로 빈살만 답방차에 사우디 행 추진하겠다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신중동의 붐이 다시 불어오나 이런 이슈가 있는데 오늘 급락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 글로벌 제가 대장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네옴시티 관련주이고 건설 사업 관련을 하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 유보율, 배당 다 양호한 회사인데 우선 쭉 과거로 돌아가면 3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5월 달 또는 6월 달에 사우디를 방문한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규모의 국부펀드를 유치했던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아직 이제 5월이고 6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이달 아닌 다음 달에 국빈 방문 일정이 제로로 남아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인데요. 5월 1일 날 기사를 보면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는데 오늘이 5월 8일 날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OU도 체결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보기 때문에 오늘 큰 급락이 나왔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한미 글로벌 오늘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22주도 깬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은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여기도 깼고
그다음에 121선 정도에 걸려 있는 건데요. 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무려 16%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호재만 있을 수 없죠. 재료 섬유도 악재로 보는 거니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5, 6월 달에 갈 장관의 일정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추매 대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내일 더 떨어지면 좀 놔둘 거고요. 지지가 확인되는 그 순간 추매를 해서 LX세미콘처럼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추매 사인도 드려서 또 익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오늘 약재가 나온 게 아니다. 단기적인 재료 섬유로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걱정 크게 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대응 방안도 공유를 한번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좀 깊게 빠지다 보니까 한미글로벌 들고 계신 또 주주분들도 걱정하셨을 텐데 잘 체크하셔서 너무 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또 이야기해 주시네요. 이어지는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 말고도 좀 더 봐야 되는 좀 피드백 드리고 싶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유신도 한번 볼게요. 유신도 한미글로벌 과치 네옴시티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니까 악재가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방한했다. 그래서 MOU 체결했다. 체결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되면 거기에 의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트 한번 보면 좋은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추매를 해서 지금 22선에 또 유신은 조금 더 좋거든요. 이렇게 올랐다가 빠져서 22선에 걸렸기 때문에 유신이 만약 22선 지지를 받으면 저는 유신이 한미글로벌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추매로 왔을 때는. 그래서 저는 한미글로벌, 유신 이 두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손절하지 않고 대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 한미글로벌과 유신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 요약해드리면 단기 재료 소멸로 의한 급락이 두려우시죠. 무서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좋은 자리에 매수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 6월에 윤 대통령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에 QR 찍고요. 7777 찍고요. 오시면 추매 대응 한번 내용을 노란톡방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유신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 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들어오셔서 궁금한 내용들 확인하고 계시다면 인증샷도 남겨주시고요. 또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QR코드 스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뛸 종목도 이제 궁금하시고 높이 뛸 종목도 궁금하실 텐데 급등 종목 보겠습니다. 얼마나 높게 이 종목이 뛸지 일단 해설위원님, 네. 이 종목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건 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멀리 뛸 수도 있고 높게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GI 이노베이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5월달 세 번째 방송인데 두 번 말씀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익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신약 후보 밑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GI101인 면역 항암제, GI301인 알레르기성 치료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수로 보유하고 있어요. 게다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를 잘 하지 않는 게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이 나오면 상장 폐지도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거래 정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인 경우에는 이러한 리스크는 좀 없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을 올해 두 번 연속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GI 이노베이션은 다른 제약바이오와 다르게 2024년에 영업이 흑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무려 1,150억 정도 흑자를 기대하고 있고 시총이 지금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멀티플로 하면 영업이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보율도 856%입니다. 제약바이오들 보면 계속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상폐는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GI 이노베이션은 그들과는 차이가 난다.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GI 셀이죠. GI 이노베이션 관계사인 GI 셀이 조절 T세포 대량 배양 기술 미국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이프라인 드론 트랙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대만에 이어 미국 특허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앞으로도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고 오늘 상승 나왔던 이유이고요. 5월 2일 날에도 기사가 있었죠.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을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 이게 GI101인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5월 2일 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알레르기 치료제 GI301도 LO라고 하죠.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이 매일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차트 띄워주기 전에 대표이사 인터뷰도 한번 내용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인데요. 여러분 핵심은 좋은 종목의 전제는 재무도 있고 재료도 있지만 대표이사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병건 대표이사이신데 이분이 상장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기술 이전 상업화를 기대하시고 단기간에 시총 1조를 가겠답니다. 지금 시총이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배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 신규 상장주인 GI 이노베이션은 안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지만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상승 여력은 대표이사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상에 대한 이슈인데요. 임상 이슈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GI101, GI301, GI102잖아요. 고용암에 대한 이슈가 여기 핵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 미국 공동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70억 원 국가 신약 개발 과제 선정돼 있고 미국 FDA 희귀 의약품 지정이 됐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이슈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진행되고 있고 대표이사의 마인드도 있고 재무도 우수하고 신규 상장주인 GI 이노베이션은 지금도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GI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공략을 이때도 하고 이때도 지난주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죠.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 쭉 하락이 나오다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GI 이노베이션이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흐름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오늘도 9%가 넘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도 너튜브도 확인하는데 제가 그 GI 이노베이션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USB 내용도 지난번에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한 말 또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은 제가 가리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데는 다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분,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제 방송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제 의견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앞으로 흐름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수익률로는 누구한테 야단 맞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가리게 하고 내보내게 할 테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정리 좀 해드리면 인성정보 보셨죠? 인성정보 지금 미국 재한군인의 해가 1조 1500 공시가 나왔어요. 제가 이 공시 전에 먼저 노란톡방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데는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원문 기사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흐름도 확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머릿속에는 일정 시나리오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매수도 어렵지만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다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시면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커닝할 수 있게끔 최대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 연속 말씀드립니다. GI 이노베이션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방송하니까 오늘과 내일만 노란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워낙에 신약 후보물질 연구 전문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맥점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얼마나 갈 건지 언제 좀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할지 타점 잡아주세요. 해설위원님. 우선 종가 부근 22,500원 매수 공략 지점 여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 전고점 구간 25,00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25,000원은 목표가이고요. 손절가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악재가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뭐 FDA 임상을 하지 않겠다, 에로를 라이센싱 아웃을 그만하겠다 이런 악재가 나오면 가차 없이 19,000원 깨지면 손절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제는 악재가 나오면 손절이지만 악재가 없이 하라 가면 손절하지 않겠다. 이 모든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신 수천 분은 GI 이노베이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수천 분을 제가 어깨에 짊어지고 GI 이노베이션을 지금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그렇기 때문에 제 수익률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 그대로고요.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그럼 궁금하신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같이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셨겠지만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노란톡방도 그렇고요. 너튜브에서도 와 내일이 기대됩니다.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코오롱 글로벌님께서 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역시 결단력 있는 전문가님 대단합니다. 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GI 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지금 매수타점 22,5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9,000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도 무료 방송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언제 볼 수 있나요? 네, 온라인 무료 방송은 수요일과 금요일 제가 너튜브에서 하고 있고요. 보면 너튜브 댓글도 다 보는데 뭐 금쪽이님, 뭐 두뽕님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다 채널 가리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분들은 볼 수 없고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무료로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튜브 보실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요.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저의 정보, 저의 노하우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지 저를 믿음이 없거나 저에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정보는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중에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는 분들이 수천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너튜브 공개 방송도 하고요. 노란톡방도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분들은 채널 관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GI 이노베이션 내일 흐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요일과 금요일 온라인 방송도 진행되어 있으니까요. 기술적이고 수급적인 분석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대장주 단기 매매 원하신다. 단기 매매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또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QR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요. 참여코드 7777 찍으면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와 올 수 있으니까 오시고 오늘 수익률이 진짜 제가 근 한 2, 3년 정도 한 것 중에 가장 크게 난 날이에요. 오늘 인성정보, 라온텍, 퓨런티어, 카나리아바이오, GI 이노베이션, VR을 수도 없이 가가지고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 너무 즐겁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대치를 높게 갖고 오시면 금방 또 포기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갈 수 있는 주도주, 공략주를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 기대를 높게 갖고 오시면 실망할 수 있지만 기대를 하지 않고 들어오시면 엄청 흥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바로 QR코드만 스캔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돋보기도 보이실 텐데요. 거기 누르고 이용주만 보내주셔도 찾아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있어요. 7777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1,500명이 저희가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숫자가 별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교재 신청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문자샵 377 2번도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모르신다면 문자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방송도 들어보시고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네, 기술적 분석으로 대장주 매매를 하겠다라는 또 온라인 무료 강연 또 방송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법 궁금하신 분들도요, QR코드 스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올림픽 한 시간 꽉 찬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긴 연휴 이후에 월요일장 또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은 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